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하이퍼네트웍스입니다. 하이퍼네트웍스는 2017년 ICLR, 올해 ICLR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구글 브레인의 데이비드 하라는 분이 퍼스트 보스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하이퍼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자형 제노타입이랑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현되는 피노타입, 그러니까 표현형 그런 개념을 약간 모사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2009년에 발표된 하이퍼니트라고 뉴로 에볼루션 오그멘팅 토폴로지라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어떤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다른 네트워크가 제너레이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컨셉이 여기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딥러닝으로 엔드투엔드로 하는 뭐 그런 컨트리뷰션을 해서 이제 딥러닝에 적용을 했다라는 게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퍼네트워크는 아까 뭐 이게 개념적으로 지노타입, 피노타입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웨이트 쉐어링을 레이어별로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RNN에서는 그러니까 쉐어하지 않는 웨이트들을 타임마다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들은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있기로 하고요. 그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피드보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레이어의 웨이트들이 이제 각각 다 다른 웨이트들이 이제 다 통과돼서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일 거고요.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풋이 이제 타임별로 들어가겠죠. 타임별로 들어가면은 이첫 번째 그러니까 제로 번째 시퀀스에서 인풋 들어가면은 그 웨이트 통과해서 아웃 나오고 그다음에 첫 번째 타임에 또 들어가면은 같은 웨이트가 더해지고 그 전에 아웃풋들이 이제 들어가서 계속 나오고 이 웨이트들이 전부 같은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전부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 아웃풋이 이제 뽑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하이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 하이퍼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NN이나 뭐 이런 피드보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할수 있는 건데요. 그 피드보드 네트워크에서 웨이트들이 이제 전부 다 다른 것들이 원래 있게 되는데 요 놈들의 웨이트를 다른 뉴럴넷 이제 W 여기 표현된 요 다른 뉴럴넷의 아웃풋으로 이 웨이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트들을 이제 뭐 서로 다르게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쉐어가 되겠죠. 인포메이션이 여기 이게 레이어 임베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레이어 임베딩 Z라는 인풋을 받아서 이 웨이트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만들어주고 뭐두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하게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일단 스태틱 스태틱 하이퍼 네트워크스는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CNN에 이제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인 건데, 여기서 CNN에 이제 적용을 한 방법은, 그러니까 인풋으로 레이어 인덱스를 이제 받는다고 해요. 레이어 인덱스랑 뭐 other inform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Z라고만 설명이 돼 있고, 논문에서는. 그래서 레이어 임베딩인데 아마 뭐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뭐 이런 거를 구분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G라는 데다가 넣으면은 투 레이어로 만들어서 웨이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ZJ가 있고 이 J는 레이어 1, 2, 3, 4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 G라는 네트워크를 통과된 게 K라는 웨이트들을 생성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 주는데 이 G라는 거를 넣어서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적용한 다음에 이제 A라는 벡터를 만들어 주고 이 A를 다시 레이어 하나 더 통과시켜서 여기 G2에
W out 여기에 넣어주는데 요 꺽쇠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그 텐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요 m by n by d 텐서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a라는 것과 이렇게 곱해주면 m by n이 나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 텐서 프로덕트이고 하여튼 그 어떤 그 웨이트들의 m by n 웨이트들을 그러니까 그 d개의 서로 다른 웨이트들의 썸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k라는 게 나오는데 이 k들이 여기 웨이트들로 커널들이고 CNN에 이제 커널들인 거고요. 이 n in n out 필터라고 돼 있는 게 뭐 n in이 이제 인풋 채널이고 n out이 아웃풋 채널이 될 거고 그다음에 필터 사이즈들은 그러니까 그 f 사이즈 by f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Z는 그러면 어떻게 정해주나요? 그 여기 CNN에서는 그게 사실 자세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레이어 임베딩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 뭐 예를 들어서 1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1, 두 번째 레이어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여기 이제 실험에서 보면 뭐 MNIST 실험에서 임베딩 디멘전 4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인풋을 집어넣어서 4디멘셔널로 임베딩 시킨 다음에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하이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뭐 Z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G를 여기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거를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고요. 요거를 가지고 결국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메인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Z라는 그 하이퍼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풋을 받고요. 원래 인풋,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이랑 같은 인풋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히든 스테이트도 받고 해서 아웃풋 Z를 만들어주고 이 Z를 통해서 웨이트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이제 RNN에서 여기 타임스텝마다 매번 같은 웨이트들을 다 원래는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웨이트를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웨이트 쉐어링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CNN에서는 웨이트 쉐어링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레이어마다 서로 관련 있는 웨이트들을 좀쓸수 있는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RNN은 약간 loosely 웨이트 쉐어링 뭐 이런 원래는 strictly 웨이트 쉐어링이 되는 뭐 그런 컨셉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다르게 쓸수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하이퍼 RNN 이제 같은 경우에 여기 인풋을 받아서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 여기 지금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하이퍼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거고 이게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게 메인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요 놈들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 요게 이제 메인 네트워크고요. 메인 네트워크는 그냥 일반 RNN이랑 똑같은데 W가 Z의 그 펑션으로 나타나는 요런 형식인 거 말고는 그냥 똑같고요. 그리고 이 WHZ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WHZ 텐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시되는 거 말고는 똑같은데 요 안에 이제 요 Z를 만들어 주는 게또 RNN이에요. 그래서 그 RNN의 인풋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랑 X 인풋이랑 같이 받아서 이거를 이그 하이퍼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삼고 이게 다 다른 또이 하이퍼 네트워크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하이퍼 CNN에서는요. 네네. 지금 레이어 임베딩 Z를 그 네. 만들어서 넣,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냥 지정해서 넣어주는 형식이었나요? 지금 예, RN 하이퍼 RNN 같은 경우는 네. Z 벡터를 지금 다시 인풋으로부터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CNN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주는 거면은 뭔가
두 개가 안 만들어 어떤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 이게 앞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ICLR 버전이랑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온 페이퍼 버전이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ICLR의 오픈 리뷰 닷넷에 들어가면 네. ICLR 버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는 CNN이 없었어요. 그 페이퍼에서는 CNN이 없었고 RNN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RNN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발표하려고 봤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거를 아카이브에서 딱 끄지 마서 막 읽어보니까 CNN이 막 갑자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CNN도 이제 다시 넣었어요. 그 리비전 하면서. 넣었는데 CNN은 이제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계속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은 인풋이 이제 타임 스텝을 달리하면서 이 네트워크에 계속 들어가는데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들어가면 네. 다음 번째 레이어 인풋은 그 이전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NN이랑 RNN이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NN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점점 쉐어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웨이트 컴프레션 같은 개념이 좀 들어있거든요. 다 다르게 그냥 웨이트를 다 가지고 있던 거를 되게 작은 다른 네트워크가 제너레이션 해주니까 이게 웨이트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반대로 RNN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웨이트를 하나만 쓰면 되게 그 사이즈가 작을 텐데 그거를 다시 제너레이션을 해주다 보니까 요 네트워크가 가지는 웨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웨이트가 사실은 약간 뻥튀기 되는 개념이라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도 보면 CNN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고요. RNN이 좀 좋은 거를 좀 보이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앞에서 RNN 같은 경우에 이게 웨이트가 여기 보시면 이게 더이그 원래 RNN은 그냥 이게 W 뭐 H 뭐 WX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WH 같은 경우는 히든 넘버 오브 히든 바이 넘버 오브 히든 바이 그러니까 NH 바이 NH 요 디멘전만 있으면 되고 그 WX 같은 경우에도 X 디그 히든 디멘전이랑 바이 X 디멘전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그 하이퍼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텐서로 되잖아요. 그래서 NG만큼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웨이트가. 그래서 그 웨이트가 그러니까 일반 그 RNN보다 NG배만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 그 파라미터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학습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페이퍼에서는 요거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바꿨냐면 그이어 여기 네이 W를 만들어 주는데 G로 W를 만들어 주는데 이 D라는 그 D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D라는 히든 벡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D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G라는 벡터를 그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예요. 리니어 프로젝션 시켜줘서 결국은 이 W의 로드를 스케일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풀 매트릭스로 다 곱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요 디멘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그 W 로우마다 어떤 스케일을 줄수 있는 요런 형태로 더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요 RNN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닷 프로덕트로 이렇게 적혀 있는 요 놈은 여기 이제 W에다가 W 그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그 스케일을 할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스케일을 G라는 인풋을 받아서 이거에 따라서 다른 스케일을 줄수 있는 형태로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RNN을 구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뭐 메모리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잘할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LST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거는 어펜딕스에 적혀 있긴 한데 뭐 LSTM에 그 나와 있는 기본 식들은 이제 그대로 다 하고 이 Z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 웨이트들을 이제 생성을 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라는 거를 스케일 벡터를 각 로우별로 다 곱하는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 여기 LSTM에 적용할 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기 아웃풋에 그 리커런트 드롭아웃을 이제 적용을 했고, 이게 뭐 저자가 여기에 뭐 셀 코드만 여기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LSTM 그 하이퍼 네트워크 하이퍼 LSTM 셀 코드가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의 구현은 여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STM도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실험은 아까 CNN이랑 LSTM만 주로 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이 된 거는 뭐 MNIST랑 CIFAR10 데이터베이스에서 CNN을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CNN을 실험을 한 거는 일단 그 뭐 MNIST 성능을 뭐 크게 올리거나 이러기는 힘드니까 아마 비교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뭐 그 노멀 CNN 같은 경우에 뭐 예, 에러 레이트 0.72% 이렇게 나왔는데 파라미터 숫자가 12,544개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 하이퍼 그 CNN으로 하이퍼 네트워크로 하면 예, 파라미터 숫자를 훨씬 줄이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거 뭐 토이 프라블럼으로 해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레즈넷 가지고 이제 CIFAR10에다가 적용을 한 이제 결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레즈넷을 이제 이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와이드 레즈넷 가지고 실험한 본인들이 실험한 결과고요. 이거는 여기 논문에 나왔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이드 레지듀얼 넷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결과 에러가 6.73%가 나왔는데, 그 파라메터 카운트가 예, 0.5밀리언 개수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건데, 여기서 하이퍼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똑같은 레이어 개수로 하면은 이게 성능이 이제 나빠졌어요. 사실 성능이 좀 나빠졌는데, 여기서 주장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파라메터 개수가 거의 한 5분의 1 뭐 그 정도 뭐 든다 뭐 그런 걸로 어, 예, 그런 걸로 뭐 저기 네,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세팅에서도 이 CNN 같은 경우에 성능이 나빠졌지만 파라미터가 상당히 줄었다 뭐 이런 걸로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ICRR 페이퍼에서는 CNN 결과를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ICRR 페이퍼에서는 이제 RNN만 주로 있었는데, 이 RNN을 가지고 펜트리뱅크 랭귀지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히든 유닛을 128개 사용했고, LSTM 셀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 드롭아웃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보면은 그 일반 LSTM 뭐 1000개 유닛을 가지고 그 아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예. 이게 예, 128개 유닛이 아니라 1000개 유닛입니다, 전부. 예. 아무튼 예, 그 1000개 유닛을 가지고 뭐 저기 그 아, 비트 퍼 캐릭터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이제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투 레이어 하이퍼 LSTM 이용했더니 여기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는 더 늘어나요. 오히려 그 투 레이어 LSTM 같은 경우에는 뭐 12밀리언 이렇게 필요한데 14밀리언 뭐 이렇게 이제 필요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스테이트 오브 아트보다 조금 좋거나 거의 뭐 비슷한 뭐 이런 거가 얻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한 결과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투 레이어 LSTM 그냥 썼을 때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뭐 좀 좋아진 거 정도가, 하이퍼 LSTM 썼을 때랑 레이어 노멀라이즈 썼을 때 이제 그 차이만큼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안 써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쓴 것만큼 괜찮다고 하고요. 뭐 그다음에 하여튼 라지 인베딩 쓰면 좀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실 그 여기
라지 인베딩을 쓴 거에서 여기서 좀 좋아졌는데 아마 여기서는 네 그게 더 좋아진 거가 좀 안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여긴 차라리 아, 예, 라지 인베딩을 쓰기보다 레이어를 두 개 투 레이어로 더 쓰니까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터프라이스 위키피디아 랭귀지 모델에서 그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좀잘 되는 그 결과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뭐 실험해 본 거는 그 컨버전스 스피드가 좀더 빨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하이퍼 네트워크 같이 했을 때 컨버전스가 더 이렇게 빨리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른 그냥 LSTM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LSTM이랑 뭐 이렇게 봤을 때 컨버전스가 훨씬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랏에서는 이 지금 색깔별로 이게 그 RNN의 그 웨이트들인데요. 히든 웨이트, 그 인풋 게이트,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그에 아까 그 D라는 그 벡터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간단히 만들었잖아요. 그 D라는 벡터들의 크기를 놈으로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커지면 이 웨이트들이 이제 스케일이 좀그 전체적으로 큰 거고요. 걔가 작으면은 스케일이 이제 전체적으로 웨이트들이 좀 작은 건데 그 여기서 색그 진하기가 그 놈의 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들이 이제 수시로 커졌다, 웨이트들의 전체 크기가 수시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좀 많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블랭크가 있다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거나 인포메이션이 좀큰 단어에서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인포메이션이 없는 단어들이나 뭐 이렇게 블랭크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점점 작아지고요. 뭐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하이퍼 LSTM을 그냥 했을 때는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의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던 것만큼 이제 성능이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게 그 웨이트들을 어떤 스케일링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간단히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걸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다시 노멀라이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핸드라이팅 시퀀스 제너레이션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여기서는 로스가 좀 많이 떨어진 거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로스가 많이 떨어졌다고 실제로 보기에 좀 좋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메터 숫자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작진 않지만 여기서 일단 여기서 제안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주장하는데 특히나 제가 아까 재밌다고 했던 게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이퍼 LSTM인데 이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로스가 더 많이 작게 더 좋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좀 특이한 게좀 있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래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에도 이거를 적용을 해서 네, 괜찮게 성능을 냈다라는 뭐 그런 뭐 내용입니다. 네, 일단 설명은 이걸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